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민주당의 최고회의가 긴급으로 개최됐는데, 거기서 비례대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당인데 그 아들이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매우 언론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요, 긴급 최고회의 직후에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및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고,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 만장일치입니다. 그런데 이 감찰조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아주 전격적인 속전속결,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김홍걸 의원의 민주당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근데 제명 결정의 사유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대변인은요,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재산 누락 허위신고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또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가구 일주택이죠.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주택으로 그 당의 품위를 훼손했고, 그다음에 감찰에 성실히 협조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하는 건데요. 김홍걸 의원의 재산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되어 왔는데요. 이게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재산 신고하는데요, 사실상은 4주택이었어요. 4주택인데 거기서 하나를 빼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걸로 지금 선관위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이게 올 2월 시세로 한 12억 3,5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누락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세 채도요, 동교동 사저가 한 채고요. 그다음 강남의 아파트 두 채인데, 이 강남의 아파트 두채 중에 한 채는 처분하겠다. 당의 일가구 일주택 방침에 따라서 처분하겠다. 동교동은 나중에 이제 기념관으로 쓰일 거니까 지금 자기 명의로 있다 할지라도 이게 뭐 자기 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남 두개 중에 하나를 처분하면 사실상의 일가구 일주택이 된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시세 18억짜리의 강남 일원동 아파트를 차남에게 증여를 해서, 그 약속과 다르다. 공인의 말이 저토록 깃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아파트 세 채를요, 2016년 6월부터 12일까지 아주 쇼핑하듯이 아파트 세 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김홍걸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인데, 주식 보유 현황을 보니까 이른바 남북 경협 테마주라고 얘기되는 현대 로템은 만약에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된다면 대박을 터뜨릴 남북 경협 테마주입니다. 근데 현대 로템 그 주식을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또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김홍걸 의원이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근데 이 사람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소득세를 얼마를 냈는가? 135만 원뿐이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월급을 받는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어찌 보면 김홍걸 씨에게 이 국회의원이 최초로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소득세를 135만 원뿐이 안낸 사람이 무슨 돈이 있길래 이토록 많은 아파트 4채, 그 중에 한 채는 아예 허위 신고를 해서 누락을 시켰고요. 3채 중에 또한 채는 처분 약속과 달리 아들에게 증여를 했고. 이렇게 참 잡음이 많았습니다. 잡음이 많아가지고요. 심지어 뭐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아들보다도 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스스로 탈당하거나 당이 재병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정의당의 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부견자.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아들은, 개다. 호부견자. 이게 김대중 아버지와 김몽골 아들을 딱 정확히 비유하는 사자성어다. 호부견자. 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얘기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속전속결로 이렇게 처리한 그 배경이 뭔가. 그러니까 김원걸의 재산 의혹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 윤리감사원, 윤리감찰단, 여기서 감찰에 착수한 지단 이틀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런 처분을 내린 그속 배경이 뭐겠는가? 아, 저는 숨은 코드 두 가지가 있다. 숨은 코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낙연 대표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낙연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그리고 뭐, 호남이죠. 전남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그 동교동계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이낙연 대표 주도로 전격적으로 제명을 결의한, 의결한 그 배경이 뭐겠는가. 숨은 코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상 김원걸에 대해서 마지막 배려를 했다. 아, 마지막 배려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아주 불명예 퇴출을 당했다. 아버지가 만든 당에서 그 아들이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했다.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요. 사실상으로는 이게 상당한 배려를 해준 거다. 그런 건데요. 어제 그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탈당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중앙선관위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테니 당 입장에선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어제 그거를 발표한 그 최인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원걸 의원도 당의 결정을 이의 없이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원걸 의원도 당의 결정. 어떻게 보면 불명예 퇴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발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게 뭐냐? 쉽게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게 이 강동구 뭐예요?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재산 신고할 때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드러나면요, 이건 선관위에서요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재산 신고라고 하는 것은 그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사실상 조작을 한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고요. 공직선거법 내에 여러 가지 죄목이 있지만요. 가장 엄하게 이거를 의율하는, 다스리는 그게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그래서 김원걸 의원은 지금 나온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선관위에 의해서 이게 검찰에 그러면 선관위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이게 기소를 해달라. 아, 이 기소를 해달라. 아, 그래서 김원걸은 이대로 가면은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유죄 판결. 이게 뭐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배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의원직을 상실할 텐데 당 입장에선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한 거다. 김원걸이 이를 토도 안 달고 수용했다 하는 거는 뭐냐면 마지막 배려 아니겠느냐? 아, 마지막 배려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이지 김원걸을 퇴출시킬 마음이 있었다면은요.
일단 탈당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요. 자진 탈당해라. 탈당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그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응할 경우에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어요. 그럼 국회의 정식 기구입니다. 정식 위원회.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래서 거기 야당 의원들과 함께 심의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죄질이 아주 안 좋다 하면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의원직 제명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당 제명은 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로써 김홍걸의 의원직은 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유지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선관위 이런 거 나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홍걸에 대해서 아주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렸다.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면서 김홍걸은 배지를 유지하는 나름의 타협을 한거 아니냐. 따라서 이게 김원걸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아니냐 그런 거죠. 근데 김원걸에 대해서 배려를 안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보면요, 이 김원걸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요, 김원걸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김원걸이 2016년 1월 24일에 민주당 입당식을 했는데,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대표였나요? 직접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당시 김홍걸 씨를 향해서 문재인 대표가 대단히 상징적이고 소중한 분이 우리 당에 오셨다.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안철수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동교동계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안철수 쪽으로 쭉 가던, 심지어 이희호 여사까지 동교동 사저를 예방한 안철수에게 덕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동교동계가 다 안철수 쪽으로 가면서 이게 호남의 반문 정서가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DJ의 삼남인 김원걸이 민주당에 입당하니까, 당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대단히 상징적이고 소중한 분이 우리 당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입당 후에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또 19대, 조기 대선이죠. 5월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60% 이상의 몰표를 받는데, 김홍걸이 일조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홍걸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내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짜고 친 고스톱인데, 이런 정도로 무마를 한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게 숨어 있는 코드 완입니다. 내친 게 아니라 사실상 마지막 배려를 한 거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건다뭐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진중권 교수도 이거 추미애 대신 김원걸이 당한 거 아니냐, 뭐 대속을 한 거다,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건데, 특히나 이낙연 대표가 이 숨어있는 코드 두 번째는요, 이낙연의 초조함입니다. 이낙연의 초조함인데, 이낙연 대표가 8월 말 전당대회에서 되고 나서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대표된 지한 이제 3주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추미애 정국 아닙니까? 대정부 질문 나흘 동안 이어졌는데,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났습니다. 이 이낙연 대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추미애 정국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윤미향 기소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왠구하니 당대표 임기는 2년이지만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는 대선 선거가 있기 1년 전까지는 사퇴해야 되니까 내년 3월 10일까지는 이낙연 대표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6개월 남짓하는 고령도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낙연에게 시간이 별로,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대표로서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줄 수 있는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요번 지금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되고 100일 동안 되는데, 이 정기국회가 사실상 이낙연에게 당대표로서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이 대표되고 벌써 한 3주가 지났는데, 이게 추미애 정국, 거기다 뭐 윤미향 기소,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으로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이에요, 청와대 회동에서 본인 주도로 딱그 대통령에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통신비 1인당 2만 원, 2만 원.
문재인이 이거 뭐 자금 위로라도 해주자. 전 국민 2만 원. 근데 통신비 전 국민 2만 원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부정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으로서는 뭐 뭔가 자신의 첫 번째 작품으로 통신비 전 국민 2만 원을 내놨는데 별로 이게 약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초조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줌으로써 당내의 세력 기반을 보다 확고히 구축하고 여론에서 있어서도 보다 이재명보다 우위에 있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좀 보여줌으로써 이재명과의 지금 오차범위 내에 피말리는 접전에서 좀 여유 있게 우위 앞서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고 당대표에서 내년 3월 10일경에 물러나는 것을 이낙연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텐데 이제 한 3주가 지났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조하기까지 한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이게 어제 사실요. 뭐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이 이낙연 대표에게 제명을 요청해서 그래서 긴급최고위원회가 열리고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이낙연 작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제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거는요. 자, 이낙연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어제 이런 겁니다. 징계 의결의 근거, 징계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비상징계 당규라는 거를 당헌 당규, 당헌은 당의 헌법이고 당규는 당의 법률인데요. 당규 중에 비상징계 당규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징계를 하는데도 아주 비상하게 하는 거예요. 비상.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당규를 보면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히 징계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이 김홍골 재산 의혹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를 했는가? 이 비상 징계를 왜 했을까? 그냥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거칠 거 다 거쳐서 충분히 조사하고 감찰해서 해도 될 텐데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이낙연의 초조함이 묻어나오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뭔가 국면 전환.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뭐 추미애 그 의혹 물타기 뭐 이런 뭐 얘기도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긴 이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명하는 그래서 좀 강한 인상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가 5시에 열렸는데 일부 최고위원들은 그 자리에 가서 그 안건이 김홍걸 비상징계 제명이다 하는 걸 그 현장에 가서 알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낙연의 초조함이 결국 김홍걸에 대해서 이렇게 전격적인 군사 작전하듯이 비상징계를 내린 이런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지금 이상직, 이스타항공, 그 다음에 문재인 사위, 문다의 남편, 그 직장, 말레이시아인가요? 어디 그 직장 알아봐주고, 그 의혹받고 있는 이상직,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임금이 지금 250억 원 정도가 체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도, 다음 주 중에 이제 종료가 돼서 아마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낙연의 충격요법으로는 이상직을 또 제명하는 이런 강수를 둘 수도 있다. 근데 윤미향을 제명하거나 추미애를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홍걸과 이 이상직을 이토록 엄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낙연의 뭐 캐릭터를 부각시키고 좀 국면을 전환시키는 이런 몸부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